현재로 세븐틴 눕방 브이라이브를 고잉 세븐틴으로 줄여보았다? 요거 요거? 잡덕님이 올려주신, 이름이 진짜 엄청나시네. 잡덕님이 올려주신 영상 맞죠? 봅시다. 아, 눕방 아니에요? 눕방이 사실 저희 세븐틴의 눕방은 뭔가 이게 여러분들이 잠을 재워주는 그런 방송이 아니라 뭔가 저번 방송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그죠? 굉장히 유명한 방송 아니었죠. 네. 오늘은 좀 작정을 하고 캐럿들을 재워볼까 해요. 오늘은 진짜 재워봅시다. 그럼 이제 바로 눕방을 가능한 건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눕방의 시작은 바로 또 기가 막힌 또 출석 체크 아니겠어요? 그렇죠. 출석 체크. 학교에서 하는 출석 체크랑은 조금 다릅니다. 눕방 출석 체크는 그 매번 컨셉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살면서 진짜 자주 받는 질문들 있잖아요. 멤버가 17명이 아니냐. 혹시 나이가 17살이냐. 그렇지. 그걸 소개하면서 출석 체크를 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세븐틴 막내라고 하면은 아유 어려 아유 알려면 다 멀었어. 다 압니다. 알 거 다 맞네요. 저 A쿱스 아닙니다. 저 S쿱스고요. 네? 갑자기 누구한테 따져. S쿱스입니다. 이렇게 쿱스형 먼저 시작했고요. 그 다음. 네, 저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네. 아, 햄찌 아니냐고. 저 호랑입니다. 사람이야, 사람. 연애를 하거나 사람. 팬분들이 항상 그런 말씀을 해주세요. 오빠 언제까지 자생일 거예요? 아, 정말. 지금 재워 형 어떻게 재우나? 아니 재워 빨리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재워 빨리 어떻게 처리해 푹 재워주세요. 푹 재워. 아 정한 씨는 하늘로 안 날아갈 거죠? 저는 여러분 옆에 있을 겁니다. 제가 오랜만에 눕방하니까 되게 약간 수학여행 느낌도 되게 오늘 말씀드려서 좀 재울 거예요, 여러분들은. 네, 저희 그래서 텐션이 약간 낮추고 있는 느낌이에요. 세븐틴과 함께하는 눕방. 자, 오늘만큼은 조곤조곤 잠이 올 듯 말 듯 차분하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방금까지 조용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밤 시작해볼까요? 네. 렛츠 고. 눕방에서는 네. 정원님 말해주세요. 해볼 거야. 눕방에서는 한 가지 주제를 정해서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오늘 눕방의 주제 뭘까요? 오늘 눕방의 주제는 효과는 대단했다. 활동곡에서 따온 독. 그래서 독하게입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은 주제가 독하게니까 독하게? 또 이런 얘기를 또 이어서 얘기하자 해보자면 괜찮아요. 하자 보면이 아니라 제가 읽어드릴까요? 그럴까요? 아, 그럴까요? 네. 네. 좋아요. 읽어주세요. 네, 뭐 이번 활동 가장 독을 품고 준비한 아니면 독하게 활동한 멤버 한 명만 뽑아볼까요? 자 그러면 호시가 네. 취한 듯한 연기를 네. 3시간 동안 했잖아요. 맞아, 3시간 동안 하더라고요. 내가 아니야. 내가 진짜 볼 때마다 그것만 하고 있어가지고 내가 맞아. 진짜 계속 쳐다보고 있었더니 호시가 그만 쳐다보라고 너무 부담스럽다고 부끄럽다고. 네. 제보가 왔는데 자기가 자기를 뽑으신 분이 한 분 계세요. 한 분 계시네요. 저 네. 저기 그분이 누구실지 네, 그분이 자진해서 얘기해 주시면 지금 부끄러워하시는 분 한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우지 씨 옆에 있는 분은 아니겠죠? 제 옆에 있는 분이 아니 네. 오기에는 너무 부끄러워 많이 하시고 계세요. 도겸 씨 네?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고르셨어요. 아 사실 저는 준비했다. 이번 독 활동을 되게 독하게 마음 먹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좋습니다. 저희 본인을 쓴 사람 한 명 더 있는데요. 아 누구죠? 와. 와 약간 제 친구 같은데요? 그리고 답변이 약간 그 동문서답의 네, 답변이 있어요. 있어요? 자, 독하게 준비한 네. 멤버를 골라달라는데 민규 씨가 민규 씨를 골랐는데 이유가 너무 중요한 시기에 너무 소중한 앨범. 되게 간략하게 써가면서 내용이요. 그런 앨범이어서 난 진짜 열심히 했다 라고 썼는데 멤버들이 자기 자신 미안해요. 좋아요. 그랬어요. 아 나폴레 정말 마음이 자 이렇게 되시는 주무시고 계시나요? 민규야 일어나야 돼. 네 노래를 듣고 왔는데요. 자 그럼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어. 이번 토크 주제는 이런 게 있어요. 뭐죠? 내 인생에서 가장 독했던 때를 얘기를 해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정한이 형 언제야? 난 당연히 연습생 때지. 아, 뭐 에피소드 같은 게 있어? 진짜 독했다 싶었던 에피소드? 그걸 버틴 게 독한 거지 뭐. 맞아. 진짜 맞아. 맞아. 연습생 때
나가지 않고 버틴 거라고. 그래. 아, 그렇지. 그게 독한 거야. 그게 독하다고 생각하는 게 내 뒤로만 형 뒤로만 22명 나와. 형 앞으로도 거의 그래. 그거에 배로 나갔지. 그게 진짜 힘들어요. 그 우리 멤버들은 연생 때 그러면 진짜 못 버틸 것 같은데 버텨준 멤버가 누가 있어? 아니, 선배들이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자, 우지 씨! 우지 형은? 나는 정한이. 나도 정한이. 아, 정한이. 나는 지금 막 웃으면서 우리가 막 체력 제일 안 좋다 막 얘기하는데 정한이 형이 연생 첫날 들어온 날부터 힘들어했어. 아, 진짜? 은근 이런 거 독해. 정한이 어, 형이 독한 면이 있어. 독한 면이 있어. 나 약간 처음 들어왔을 때 이쁨 많이 받지 않았어? 어? 아니구나. 나 처음 들어오면서부터 일단 스포트라이트를 굉장히 봤어. 나 진짜 너의 굽히 바지. 받기 전에 패션으로 많이 논란이 있어. 맞아. 패션을 듣고 되겠지. 민소매의 조끼 패딩이 대단했어. 민소매의 조끼 패딩. 그리고 호피 바지. 호피 바지. 진짜 100이야. 겨울이었거든? 어, 100이야. 그러니까 호피 102 7부 바지. 정확히요. 옛날 목걸머리에 일자 힙합 모자. 아니, 나는 약간 처음에 사실 진짜 힘들었는데 일주일 한 2주 됐을 때도 너무 힘들었거든. 근데 승관이가 나에게 되게 힘이 됐어. 어, 내가 힘이 됐어. 승관이가 미안해. 되게 짜증나게 많이 했었어. 막 나 가면은 아 형 가요. 운치 주고. 벌써 가냐.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좀 있었는데 근데 그게 약간 나의 화를 좀 끌어올려서 어떤 동영상 그런 데 있잖아. 아 형 아 그만두면 안 되겠다. 얘 어떻게든 얘를 이겨야겠다. 이겨버려야겠다. 약간 그런 힘을 줬지. 승관이가 오히려 너를 독하게 만들었구나. 그치 그치. 아 재밌네. 근데 그게 진짜 고마웠어. 약간 지금 생각하면. 나는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 그러니까 그 막 진심은 아니었는데 이거 한번 보고 하는 거 어때요? 뭐? 뭐? 디노를 갑자기 깨우는 거. 진짜 자? 응. 이게 끝났다 가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자? 우리 세븐의 상태 소환하지 말고. 아 혼내지 마 그래. 신나 혼내 쳤다고 하고 다시 나. 이분은 본 거 같아. 봤던 거 같아. 아 지금까지 세븐틴이었습니다. 세븐틴. 수고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디노 오늘 얘기를 제일 많이 했는데 얘기를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어디서 얘기를? 잠깐. 디노 40분 잘 거야? 야, 근데 왜 이렇게 했어? 야, 인사를 그럼 제대로 한 건데 끝났는데 지금 인사해. 40분 동안. 아, 지금 진짜 끝났어. 마지막으로 그럼 인사해 40분 다 쓰고. 그러니까.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야, 아씨. 40분 다 끝났네. 거짓말을 해라는 노래 들었는데 너무 자. 아, 그때부터 잔 거야? 진짜 깜짝 놀랐어. 당시 오늘 아침에 디나가 촬영하고 왔으니까 진짜 깜짝 놀랐어. 아, 그래. 백기를 할 때도 난리 난 거야? 네. 백기를 완전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완전 파티였어, 파티. 백기를 들었으면 다 깼을 텐데. 근데 안 깼잖아. 아니, 이제 진짜 장난이 여기서 다 끼는 거 없었네. 출연 옆에서 안 봤어? 어? 너 무시했어. 그러면 진짜 마지막으로 캐릭터한테 한마디 하고 죄송하다고 하고. 다들 연기 천재네. 다음 루방에는 제가 제일 말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루방 혼자 한번 나와. 네, 아니, 혼자 나왔어. 나 혼자 나왔었어. 단소 불고. 아, 아주 나이스. 아주 나이스. 아, 알겠어. 그러면 캐릭터한테 말을 인사하고 끝내자. 안녕. 안녕. 야, 수고하셨습니다. 뭘 끝나 지금. 저 연기 천재들이야. 야, 너 그 노래 끝난 지 2분 됐어. 아무튼 우리 정말 어렵다고 소문난 그 플레디스에서 네. 이렇게 트레이닝을 버티고 플레디스가 진짜 진짜 신인 트레이닝에 있어서는 진짜 최고였어. 학교를 가면은 이제 연예 그 활동이 되는 학교를 가진 다니는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뭐 주변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 연습한 친구들 많았어. 네, 근데 그치. 이제 그런 친구들끼리 얘기를 하다 보면은 거의 우리 회사는 악덕 회사 분위기가 저희가 계속 캐럿들을 재우려고 했었는데 네. 사실 재우지도 못한 것 같고 이번 노래로 이 분위기에 환기 이런 게 아니라 그대로 이어서 아 그럼 저 가볼까요? 다음 노래 들어볼까요? 뭐죠? 세븐틴의 백기럭 자세요? 움직이지 마! 자자! 아무도 움직이지 마! 자자! 이 노래를 틀어놓고 잔다고?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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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아웃하는 노래가 아닌데 발가락 귀엽다. 야. 디노
댄서 무비 댄서 무비 댄서 무비 무슨 건? 무슨 건? 어. Everybody stand up. Give my mind to move down the hill. 역시 그렇죠? 아. 자자자자 앉아. Make some noise. 끝나지 않으셨나 보다. 어, 여기까지만 아~ 듣는 거 봐. 아야! 아야! 너무 깜짝이야. 자자. 사실 방금 저희 백기럽을 들으시면서 잠이 달아나셨을 거예요. 백기럽, 그치. 그래서 진짜로 다시 재워야죠. 네, 진심으로 ASMR로 아, 수면 진짜. 유도를 할 텐데 오늘 저희가 이제 들려드릴 ASMR은 화분으로 하는 화분갈이 ASMR입니다. 도겸이 형이랑 우지 형이 이제 옆에 있는 화분으로 네. ASMR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거예요. 아니 이렇게 갑자기 화분갈이를 한다고? 자 꽃을 선택해 볼 건데요. 아무래도 빨간색이 좋겠죠. 꽃을 먼저 넣으면 돼요. 꽃 뺄 때 ASMR. 말씀해주셨는데 이거 진짜 꽃이에요. 어, 진짜 꽃이에요. 진짜 꽃인데 꽃 이름을 진짜 꽃으로 할까? 꽃 이름은 진짜 꽃. 진짜 꽃이에요. 진짜 꽃.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 나를 무시하지 말라는 의미로 진짜 꽃. 나 진짜야. 진짜? 무시하지 마. 진짜 꽃. 어, 그치. 오. 자, 새롭다 꽃 이름. 이제 끝내도 될까요? 여러분들 ASMR 잘 들으셨나요? 네. 네 오늘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갑자기 정리하는 오늘만큼은 정말 네. 행복하고 따뜻한 꿈을 다들 꾸시길 바랍니다. 그럼 네. 우리 자장가를 들으면서 네. 잠을 청해볼까요? 자 노래 자장가? 우리 아가 엄청난 애드립 역시나 재울 생각이 없었던 눕방인 걸로 숙면제로? 이를 아 이게 제목이 왜 숙면제로인지 알겠다.